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요 한 3분의 1 정도만 약간 데미지가 살짝 있고요. 건강합니다. 이 상태인데 모발을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발수성 모발이에요. 자, 발수성 모발은 연화를 깊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극복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네, 어떻게요? 푹푹푹 네. 자, 깊숙한 연화를 봐야 돼요. 우리가 발수성 모발, 특히 발수성 모발은 펌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화를 강하게 보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자,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로 네,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컬이 걸렸네요. 그죠? 걸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입니다. 여기에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어요. 지금부터 9.5짜리, pH 9.5짜리 미친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도포를 하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깊은 연화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5분 자연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이렇게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13mm 위에서 아래로. 자,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겠죠? 자, 17mm입니다. 그대로 판넬 들어주시고요.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리신 다음에 트리플로 한번 뿌리 살려볼게요. 도너츠입니다. 피카만의 장점이죠? 자, 32mm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살짝 가려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손만 돌려주세요. 네, 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만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돌돌돌. 네. 자,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벌써 다 건조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네, 밑에 두 판넬로 나눴어요. 두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22mm입니다. 22mm를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첫 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다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자, 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2초씩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글러브가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속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살짝 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수분을 날아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자, 됐죠? 다시 한 번. 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을 벌써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어떠세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 자, 22mm로 한번 할게요. 자, 수분 한번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까지.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모발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톡톡톡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됐죠. 피카는요, 자, 와인딩하기 되게 쉬워요. 네, 짧게. 자, 경쟁력은 뭐가 있나요? 짧게, 빨리.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빠지는 거는 그냥 빼버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 저는 여기를 약간 질감 처리하다 보니까 네, 좀 빠지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하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자, 끝까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웨인딩. 자, 들어갔죠? 끝까지 들어갑니다. 네, 첫뜸 없이 그냥 돌리세요. 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할까요? 하나, 둘, 셋,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다음 파트 또 넘어가겠습니다.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32mm 나와요. 근데 나와요. 네, 미친년화로 보시면 잘 돼요.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파워 소프닝입니다. pH 9.5짜리로 연화 봤어요. 강곱슬 펌제로. 네. 자, 천천히. 자, 여기가 끝이 있고 이 끝까지 요까지도 끝이 있어요. 그럼 끝뜸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천천히. 네. 네. 자,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끝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돌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이 상태에서 네. 건조가 되고 있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측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예, 피카에 32mm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돌리시면 어때요?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10번 원건 아이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엄마들 따라오세요. 제가 쉽게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마지막 판넬.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해서 네, 이렇게. 자, 끝이 여기 있죠? 또 이 끝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는 끝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천천히. 천천히. 끝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하나, 네. 자, 많이 잡아서 조금 빠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네, 중화 후에 타올로 건조한 모습입니다. 네, 어때요? 앞에도 보시면 여기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와인딩 하고 나니까 네, 사이드백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하신 다음에요. 자, 거의 다 말랐네요. 네. 자, 어때요? 예쁘나요? 네. C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빌드펌처럼.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